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아주 좀 저렴한 또 실입지용으로 아주 좋은 그런 저렴한 빌라 경매 물건,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9948호가 되겠습니다. 9월 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51번지에 있는 빌라 201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의 지분은요, 토지 지분은 2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7평 정도 되죠. 그리고 건물이 전용면적, 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은 41.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2.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빌라는 2001년도에 건축된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80%인 감정가격의 80%인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기준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24일이고요. 농협에서 약 8,900만원 정도를 청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렇게 입주해 있는데요. 이 세입자는 이 보증금 3,000만원은 모두 변제받을 것으로, 배당해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에서 이 주택자에 관한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이번에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엄청나게 강해졌죠. 만약에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으면은 1%인데요. 이 주택자는 8%가 되고요. 무려 8배가 올라갔습니다. 3주택자는 12%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12%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만약에 이 주택자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자 혹은 또 조정지역 내에서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8%가 아닌 8%나 12%가 아닌 1%가 적용됩니다.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외를 뒀는데요. 주택 중에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원 미만일 때는 이번에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물건은 제가 기준 시가를 찾아봤더니 기준 시가는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을 보면은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만약에 무주택자는 당연하게 1%겠죠. 취득세가요. 물론 취득세 말고 또 취득세에 관한 서택스가 좀 붙습니다. 서택스는 뭐 0.몇%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간에 취득세는 8%나 12%의 중과 대상이 되지 않고 1%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투자하실 분들도 요즘 그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회피한다기보다도 그런 것에 적용 안 받는 것을 본다면 이런 물건은 적용을 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하철 5호선, 서울의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장산역, 그전은 까치산역이 되겠죠.
이쪽 밑으로 가면 이제 강서구청이 있고 뭐 강서경찰서가 같이 있습니다. 화곡역과 강서구청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오늘 물건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요. 이곳은 아주 버스 노선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걸으면 지하철 뭐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버스 노선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604번, 606번, 650, 652, 673번 예, 간선도로도 이렇게 있고요. 또 지선도 뭐 많이 있죠. 노선이 워낙 많이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이 풍부한 곳이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이제 금강 빌라를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좀 볼까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빌라죠?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동네 분위기 이렇습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가면 곧바로 이제 큰 대로고요. 대로에 버스 노선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금강 빌라가 되겠네요. 지어진 지약 20년 조금 안된 그런 빌라고 2층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빌라는 다세대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오히려 저층이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층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오히려 저층이 살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주택이 되겠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이런 동네에 있는 물건이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교통은 뭐 좋은 편이겠죠? 반드시 지하철이 들어와야만 좋은 동네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강 빌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20년 된 빌라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1억이 안 됩니다. 한번 유찰됐는데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세를 잘 조사해 보시고 응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주택이죠. 네, 1층 들어가는 현관이네요. 네, 방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방이 세 개죠. 그런데 이제 방 하나는 이제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버스 정류장 큰 대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화곡역과 강서구청이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빌라는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투자용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양도세는 뭐 양도세 기준에서 해야 되겠지만 취득세는 이렇게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곡동의 빌라를 추천해 드렸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